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 4년 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하면서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물과 그 일당의 오피스텔을 100채 넘게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과정에서 LH 간부는 이 건축왕층 브로커에게 수차례 향응을 받아서 결국 파면됐는데 뒷돈을 받은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. 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8년 10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이 사용 승인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. 1년 넘게 거래가 없더니 2019년 12월 60채가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. 매수자는 LH였습니다. 당시 LH는 주거 취약계층 임대 용도로 구매했는데 비슷한 시기 거래된 주변 오피스텔보다 10%가량, 평균 3천만 원 정도 비싸게 샀습니다. 내 생각에는 좀 비싸게 산 거 아닌가. 지금 이 동네 그거보다 조금 차라리 큰 게 지금도 2억 5백, 2억 8백에 거래가 되는데.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은 비록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전세계약을 알선하고 세입자들을 현혹시키는데 LH 매입 이력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당시 LH 소속 인천지역 주택매입 담당 차장이 남 씨 측에서 고용한 브로커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LH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당시 LH가 사들인 건축왕 일당 소유 주택은 165채 정도로 알려졌는데 주택 계약이 한 건 체결될 때마다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. 내일 파냐 마냐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외부 위원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LH 측은 다만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감정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TV조선 정수양입니다.